냄새가 있어. 우와, 너무 좋다 저기. 아, 저 진짜 좋다. 와. 이 코스를 다 자기가 알아본 거야? 그럼 그럼. 어쩜 이렇게 이쁜 짓을 했어? 일로 와, 여기 앉아. 야, 나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. 신기하다. 향 너무 좋다. 뜨거울까 봐 온도 맞춰주고. 나도 돼? 좋아.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알아봤어? 인터넷이면 다 나와. 아. 야, 둘 다 좋았어, 약간 이런 느낌. 예, 츤데레, 츤데레. 야, 상남자. 근데 왜 딱 조교 코스로 데이트 코스를 잡으셨어요? 아니, 아무래도 그 가게에서 하루 종일 그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장사하는 것 같은데 8시간 동안 계속 서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가지고 예, 아무래도 예, 조교하는 데가 있겠네. 그러겠네요. 아유, 참 결혼 잘했네. 자기는 안 해? 어, 나 좀 더 할게. 잠깐만 있어봐. 그건 뭔데? 빨리 줘봐. 어머, 웬일이야. 진짜. 소금 시끄러. 오, 진짜. 간지러. 나올 때 때 나와요, 여보, 진짜. 간지러. 발에 때가 별로 없는데? 발도 예쁜가? 응,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. 아, 좋은 질문이네, 내가. 간지러. 아, 근데 정수님이 또 애교도 굉장히 많으세요. 애교가 되게 많아. 애교 많으세요. 아, 자기도 해봐. 이렇게 하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야. 따뜻해? 손 잡을래? 당신은 내가 손 마사지 해줄게. 나 안 볼란다. 손가락도 아픈데. 그만 볼란다. 아니, 드라마도 저렇게 쓰면 요즘 과하다 그러거든. 그럼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게 하면서 내가 좀 화가 많아진 것 같아. 짜증 부진장 냈어, 나한테. 어머, 내가 미안해. 미안하긴 뭘 미안해. 내가 미안하지. 오! 안 돼, 안 돼. 설마, 설마, 누나. 설마. 그래, 가까이 갈게. 야. 됐어, 화가 싹 풀렸어. 이제 화가 좀 풀려? 그럼. 그냥 편한 대로 살아. 오. 스트레스 받지 말고. 내가 참으면 돼. 이거 보는데 왜 눈물이 이렇게 착 이렇게 보이지? 왜? 너무 행복해서 너무 건가? 행복해요.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. 그렇지. 진짜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들어서. 나도 눈물 나려고 그래. 세상에. 이 사람 딱 만나기 직전에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항상 죽고 싶다만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. 아. 행복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남들 무슨 행복한 영화 같은 거 보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런 느낌이잖아. 아, 맞아. 저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행동과 얘기와 분위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그게 엄청 많이 배우게 되네, 진짜. 사랑해. 여보, 응? 내가 당신 환갑 때면 스포츠카 사주기로 했잖아. 혹시 미니카 사주는 건 아니지? 백과 할아버지가 찢어진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입고 이렇게 운전하는 잘 어울리겠다.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 옆에 젊은 여자, 나. 당신 젊은 여자가? 일단 나는 머리가 까마니까. 그 당신 환갑 선물 내가 보여줄까? 응? 내 환갑 선물로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줘. 알았다. 그래, 알았어. 먹는 건 잘 먹으니까 생각 괜찮아. 자는 것도 잘 자니까 괜찮아. 근데 가끔 못 살 때가 있잖아. 맞아. 못 사는 게 걱정이야. 그래. 못 살 때가 있다. 특히나 못 사면 문제가 생기잖아. 그래. 못 사면은 그게 만병의 근원이야. 맞아. 맞아, 맞아. 내가 볼 때 장이 건강한 것도 오복중에 하나. 그럼.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쓰리고만 잘하면 된다고. 그래, 그래. 여보, 우리 푸른 먹자. 푸른. 아, 푸른 먹어? 푸른. 감사합니다.
형님은 원액으로 드시고 형수님께서는 물 타서 드시는 거죠? 나는 원액으로. 저게 저는, 푸른? 네. 푸른 주스? 푸른이에요. 저는 저렇게 있습니다. 주스처럼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. 두 분 다 이 장 건강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푸른을 좀 챙겨 드시는 거예요?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그 저희 부부의 건강 1순위가 아무래도 와이프로는 이제 대장이 없으니까 예, 소장만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예, 장 건강이거든요.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아내보다 무조건 1분 더 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 푸른으로 장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. 완전 책이시네. 멘트가 다 정말 주옥 같아요. 제가 겪어보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건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한순간이더라고요. 남편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대장 용종도 2019년도에는 8개였는데 최근에 5개가 또 생겨서 제거했잖아요. 그래서 만성 변비 개선을 위해서 푸른으로 매일매일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. 푸른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서양 자두를 말린 것이 바로 푸른입니다. 말리는 과정에서 자두의 영양성분이 응축되어서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. 네. 특히 식이섬유, 비타민 A, 비타민 C, 비타민 E,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베타카로인, 아미노산 등이 풍부합니다. 그런데 생자두보다 말린 자두, 즉 푸른으로 섭취했을 때 비타민 A 함량이 약 2.2배 더 높다고 합니다. 아니 푸른 유명하죠.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막 푸른푸른하잖아요. 그렇죠. 하루에 네 알에서 다섯 알 정도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100g당 함량을 한번 보면요. 사과에는 1.8g, 양배추는 2.7g, 말린 자두에는 7.1g으로 사과의 약 4배 가까운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성인 남자의 식이섬유 하루 섭취량은 30g, 여자는 하루 20g으로 푸른을 하루 4-5 알 정도 섭취하면 건강하게 식이섬유를 채울 수 있고요. 푸른의 GI 지수는 29, 고구마, 바나나보다 낮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. 아, 정말 영양소가 풍부하네요. 사실 제가 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채소 같은 거는 줄기 같은 게 있잖아요. 이 줄기 같은 게 엉키면서 장루가 막히면 위험해지니까 제가 잘 못 먹거든요. 근데 푸른을 챙겨 먹기 정말 잘했네요. 저도 그 만성 변비로 진짜 며칠에 한번 화장실에 뭐 갈까 말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푸른을 꾸준히 챙겨 먹고 나서부터는 화장실 자주 가고 있어요. 네, 정말 잘하셨어요. 실제 한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낮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말린 자두를 한번 섭취하게 했어요. 그랬더니 배변의 무게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.